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대행 찾으셨죠. 양가 1번 보시게 되면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되는 자 공공시행자란 말 찾으셨는데 저 1호부터 4호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만들어놓은 지방공사 이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적주체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놓으시고 이들이 도시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 분양 등에 설계 분양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일부 추천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주택건설 사업자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산업단지를 만들더라도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판교처럼 아파트단지를 함께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도시개발 사업을 이들이 담당하게 되면 이 중에 주택공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서울에 SH공사라고 해서 서울지방공사 있거든요. 이들이 시행자 아니라고 하면 주택건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건설과 관련된 설계 분양에 대해서는 자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 그것을 대행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이 대행과 관련되어서는 개발법에서는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과 관련된 설계 분양을 맡긴다. 공공은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 사업에 위탁 차시였죠. 그리고 1번, 위탁 함께 오십니다. 시행자는 항만철도 추천했습니다. 기반설의 건설과 공유소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다음 각호 기관에 국가부터 기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흔히 인프라라 불리는 것이 기반시설이고 그러한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항만을 만들거나 또는 철도 만드는 것을 인프라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들은 평상시에 철도 개발해본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인 공공, 공적 사업 주체에게 철도 개발 사업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걸 위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5번 보게 되면 신탁이란 말 찾으셨죠. 신탁이란 말 찾았습니다. 11조 1항 5호부터 9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행자 가로속에 민간 시행자란 말 찾았습니다. 민간 시행자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 민간 시행자의 가장 대표적인 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조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정권자 승인받아 지정권자 승인 줄쳐 놓습니다. 신탁업자와 신탁업자 추천했습니다. 신탁계약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저 신탁과 관련되어서는 민간 시행자가 신탁업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민간은 원래 지정권자로부터 지정받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지정 조건에는 충분한 도시개발 사업할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신탁업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기술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을 믿고 맡기고자 하면 애초 돈 많은 줄 알고 지정하던데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돈 많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린다고 하면 지정권자가 잘못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지정권자의 승인 받은 때만 신탁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린 2단계 관련된 사항으로 저 2단계는 시행자와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국가이건 민간인 관계없이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에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셨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전부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방식은 사업 실패할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실패할 사업 시행 방식이라면 스스로 망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전부 환지 방식이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저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안은 지병동입니다. 개발계획 수립고시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거나 국공시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되었지만 저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변경과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1실 2착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로서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실시계 인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자는 돈 많아야 되는데 부도 파산하거나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 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바로 대행, 위탁, 신탁을 각각 살펴주시는데 원래 도시개발사업은 모두 시행자가 직접 담당해야 되지만 자기 전문 분야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기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행은 누가? 공공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설계 분양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을 뭐라 한다? 대행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대행은 공적주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설계나 분양에 대한 비전문성을 인정하여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표현하는데 가끔 우리 주변에 대형 상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는 아파트 단지나 여러 가지 뭐 만들어지게 되면 분양 대행업자에게 일 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분양과 관련되어 일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자는 누구? 공공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대행은 공공이 민간에게 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공공에게, 국가에게 일 맡기는 것을 뭐라 한다? 위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은 민간 시행자가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설치를 각종 정부 투자 기관이나 국가에 일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것들은 시행자가 현재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 또는 인프라 건설 사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대행 위탁입니다. 공공이 민간에 맡기게 되면 뭐라 한다? 대행이라 하고, 민간이 공공에 일 맡긴다고 하면 그때는 뭐라 한다? 위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신탁은 원래 도시와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돈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연찮게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가 그 시행자가 돈 없는 시행자 재수인자는 공공이겠습니까? 민간이겠습니까? 아, 공공은 대한민국 많을 때까지 돈 넘칩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 경우는 돈이 없을 수 있는 도시와 사업 시행자이고,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정과 속여서, 지정권자를 속여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자신의 역량이 부족해서 신탁업자에게 도시와 사업을 맡기고자 한다면 이것 속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탁과 관련되어서는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은 때만 신탁업자에게 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행이라 말 보게 되면 공공이 민간에게 일 맡기는 것을 말하며, 위탁은 민간이 공공에게 일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으로서 따로 지정권자의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못하는 분야에 있다고 하면 직원 한 명 채용해서 그 일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큰 돈 벌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반면에 이 신탁은 돈과 관계된 사항으로 돈 있는 줄 알고 지정받았는데 돈 없다 하면서 신탁업자에게 일 맡기고자 한다고 하면 그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시행자 지정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은 때에만 신탁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뒀습니다. 최근 우리 시험에는 대행, 위탁, 신탁에 관한 사항을 자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 대행, 위탁은 아주 마음 편하게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오지순단 왔는데 넷은 공공이고 하나가 민간으로 보인다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뭐 찍는다? 민간 콕 찍을 것이고, 하나는 공공이고 넷이 민간이면 아무 생각 없이 공공 찍을 거죠. 예, 그래서 객관시험은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자신 있게 정답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25페이지에 도시개발조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여기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먼저 학습 목적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바로 조합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구역 지정 전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 때만 시행자 될 수 있고 수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의 경우에는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합을 어떤 방법으로 설립하게 되는지 절차에 관한 사항과 이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구, 우리 국가를 살펴보게 되면 행정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행정부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원, 그래서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조합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동의 있는 때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게 되는 총회에서 다양한 사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조직에 국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회는 집행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을 구성하는 단위인 조합원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되는데, 이 조합원은 바로 국가조직과 관련된 국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법상 조합 또는 단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그리고 그 구성과 관련되어 임원, 총회, 조합원 이런 세 파트로 내용을 정리해 오래 기억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봐주실 것이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양할 1번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도시개발구역부터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개발조합 설립은 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진다. 구역 지정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후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이 말 자체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관 포함하여 지정권자의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추정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설립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구역 안에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모여 일정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시행자와 관련된 지정 관할 가처는 누구이다? 지정권자.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 관할 가처는 누구이다? 지정권자. 대신 우리가 앞으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것과 주택조합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정비사업조합이나 주택조합은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조합만큼은 시, 군, 구청장이 아니라 지정권자. 그래서 시도의사, 대도시장 이들의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조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변경 인가 추천했습니다. 주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주요 사항이 바뀌게 되면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되게 되면 매번 얘가 정답입니다. 신고해야 한다. 신고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하면 변경 인가 받도록 되어 있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는 변경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조합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 조합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7이란 말 보게 되면 항상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운의 숫자는 7. 그래서 이 도시화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은 법인 만들거나 조합 만들게 되었을 때 항상 꿈을 꾸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사업 법인체를 드림이란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 미아리 도시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 만들어진 법인 이름이 드림랜드이거든요. 그리고 용산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만들어진 법인이 드림허브였습니다. 그러면 용산 도시개발사업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고 미아리 도시개발사업도 드림랜드에서 담당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는 분들은 항상 실패하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꿈을 의미하는 드림으로 시작하는 법인에서 담당하게 되면 그냥 웬만하면 의심하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드림으로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거 몇 군데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군산에 새만금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 잘 모른다? 아마 실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곳 새만금 개발 사업도 드림 허브라고 하는 법인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것과 지금 많이 변질되었는데 아마 실패하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은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새만 간척 사업 겸한 새만금 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해 나가지만 제 생각에는 회사 이름이 예자로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두 조합 사업하는 때에도 항상 좀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운회사를 끌어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다고 하면 행운과 관련된 수는 7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아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조합 설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화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게 되었을 때 시행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무소 엄청 좋은 거 빌릴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빌리게 되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짜리 사무소 빌려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했는데 전부 한 지방 쪽 도시화 사업하게 되면 몇 년 걸린다? 10년. 그러면 이 사무실을 2년 차 계약 갱신하게 되었을 때 얘를 변경 인가 대상이라고 하면 저 변경 인가 받을 때 준비할 서류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임대인이 2년 지나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의 임대를 불렀을 때 200만 원 임대로 더 주는 것과 서류 준비하는 것 중에 서류 준비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300만 올리더라도 그 사무실에서 눌러 지내야 된다? 옮길 수 있다. 눌러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갱신하게 되면 아마 500만 원, 1000만 원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 사업을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려워지는 것, 힘들어지는 것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사무소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뭐하고? 변경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전부 환지방주로 조합이 사업 시행하게 되면 쟤는 그 전체가 실패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살림이 좀 궁핍해질 상황을 고려해서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인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으면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조합 설립되게 됩니다. 특별히 등기에 관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이때는 법인입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모여 만들어진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 설립 절차를 공법에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개발법에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얘는 민법상 사단법인이 아니라 공법상 사단법인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서 사단법인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다루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등만 정해놓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 보면 맞지만 얘를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드립니다. 절차는 어디에 다루고 있다? 개발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도시개발조합은 공법상 법인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박 속에 참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지키십니다.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지만 이런 건 공부하면 머리 아픕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1번 동의 사셨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의 면적 3분의 토지 소유자와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토지 소유자 동의는 그 대전제가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이라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때 토지 소유자 동의에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리고 우리 이 말 기억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1 총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병 동의란 말 기억납니다. 그 지병 동일 때는 국,
공유지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지금 수치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얘는 우리가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이 어느 정도 숙련된 상태에서 그때 천천히 들어갈 사안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개발법에서는 국 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리고 대전제 동의 기준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다. 그러한 것들이 도시개발조합 설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2번입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과 관련되어 저 평상시 안 합니다. 대신 1번 때문에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하여 산정할 것.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포함한다라는 것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병동의 경우에만, 지병동의 경우에만 국 공유지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이었던 거 기억하시고, 그것 뺀 도시개발법의 토지 소유자 동의에는 국 공유지 포함시킨다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철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살펴보십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인가 신청 전 줄만 쳐놓습니다. 동의 철회할 수 있다. 인가 신청 이후에는 동의 철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동의했는데 이후 철회해버리게 된다면 도시개발사업 가끔 동의 절차가 요건 미흡으로, 요건 불충분으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도시개발사업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없지만 신청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승계 이해되시는지 봐주십시오.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면 되는데 그냥 한번 보십니다.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취득한 자는 취득 추정했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민법 공부하다 보면 승계는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포괄 승계와 특별 승계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특정 승계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상속 합병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포괄 승계인 반면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되어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매수주사가 승계하는 것이고 채권 관계는 승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특정 승계인데 불구하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동의를 했다고 하면 매수인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또 동의한다? 그러면 이 동의라고 하는 관계는 물권 관계가 아니지만 각종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 동의도 승계된 것으로 봐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계란 이야기를 보게 되고 종전 토지 소유자 동의 승계한다 이런 취지의 질문 나오게 되면 그것은 당연한 일로 봐줘야 됩니다. 공익사업이 새로 토지 소유자 변경된 자의 동의 받아 좌우되는 것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설립 등기 30일 내 등기함으로 성립된다. 그냥 우리 한번 보실 수 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조합 성격입니다. 우리 2번 보게 되면 조합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은 공법상 법인이지 민법상 법인이라 말씀은 안 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서는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100% 담기 곤란하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인용한다는 말 의미하기 때문에 성격은 공법상 법인입니다. 미흡한 규정만 민법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1. 조합원 찾으셨죠? 동그란 1번입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란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찬성하는 토지 소유자가 존재할 텐데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면 강제로 조합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자도 조합은 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가끔 우리 금수저라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조합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피성년후견인 이들은 무능력자에 해당되는데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무조건 조합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별도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무능력자랄지라도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도시개발 조합에 조합원이 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대하는 자도 조합은 되고 무능력자에 해당되더라도 땅만 가지고 있다면 조합은 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어 1번을 함께 봐주십니다.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평등한 의결권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 조합원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비, 비용 부담할 자이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을 만평 가진 분과 땅을 100평 가진 분은 보유 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 주식회사라고 하면 주식을 만 개 가진 분과 주식 100개 가진 분은 이분이 100배 더 의결권 가져야 되지만 이 도시화 사업에 있어서는 특이하게 조합원을 강제로 조합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작은 분도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 사업에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수익자 부담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의결권은 갖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비용 부담, 경비 부담은 평등하게 부담하겠습니까? 토지 면적에 비례하겠습니까? 이건 비례해야 되죠. 여기 만평 가진 분은 그만큼 많은 환지를 받을 것이고 100평 가진 분은 그 비율에 따라 적정한 환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 대해서는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결권만큼은 평등하게 행사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예, 그리고 2번, 3번, 4번 이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조합 임원 찾으셨죠? 조합에는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를 각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번 찾으셨죠? 조합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의결권 가진 조합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한 장 넘기십니다. 피성년후견인, 피안정후견인, 미성년자 민법에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경제적 무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추정습니다. 우리 공법과 관련된 결격 사유 기간은 대부분 2년입니다. 가끔 3년, 5년짜리가 존재하는데 3년, 10년짜리가 존재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당했다고 하면 3년 이내는 다시 중개될 수 없죠. 그래서 그 3년이라는 게 통상적인 결격 사유 기간은 2년인데 그 중개사와 관련되어서는 결격 사유 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예외 규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도시개발조합 임원과 관련된 결격 사유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2년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4번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찾으셨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딱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장 딱 한 명과 이사 감사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임원 될 수 있는 자는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10평 가지고 있건 만평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땅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다만 이 조합은 되고자 할 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정상적인 행위능력 가진 게 아니죠. 그들은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결권 없는 자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결권 가진 조합원은 미성년자인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 조합에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조합원 자격에는 미성년자일지라도 조합원 될 수 있지만 임원 되고자 한다고 하면 무엇 있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인데만 임원 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얘는 딱히 시험거리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임원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으로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 진행할 때 저 도시개발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다른 이사이다? 감사이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장인 이사가 회사를 운영하고 그 회사가 도시개발조합의 각종 업무와 관계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면 저 조합장은 회사를 대표하기도 하고 조합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쌍방 대리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자기 계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에 불리한 내용을 계약 체결하거나 소송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대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법인 경우에는 이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계약 체결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이사가 그리고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체결하게 되면 도시개발조합은 당연히 조합장이 대표하기 때문에 조합장이 계약 체결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조합장이나 이사는 보통 한 식구입니다. 가끔 조합장이 도시화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다 보면 한두 분은 조합장이 바뀌어버립니다. 보통 배임 횡령죄로 바뀌시거든요. 그러면 이 조합장과 이사는 같은 사람이야만 자기 식구야만 조합장이 교도소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식구 심어놓는 게 워낙 커다다 보니 도시개발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는 이 감사가 이 경우는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법인 조직에는 다른 이사가 조직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시개발조합은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임원될 수 있는 자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일 것.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을 때만 임원될 수 있다는 것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체결하게 되면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 조합의 총회 대의원에 찾으셨죠. 양과 1번 총회 찾았습니다. 다음 각호 사항은 총회 의결 거쳐야 된다.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는 총회 의결 거치도록 되어 있었고 2번입니다. 대의원에 찾으셨죠.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의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에 들 수 있다. 그러면 대의원에도 의결 기구란 이야기죠. 총회 참여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면 제대로 안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원회를 따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의원회는 이미 기구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요건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가 몇 명? 50명 이상인데 대의원회 둘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찾았습니다. 동네 3번 보게 되면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에 다음 각호 사항을 제외한 다음 각호 사항 제외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외 추천했습니다.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총회는 의결 기구인데 저 총회를 대신해서 의결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회가 의결 기구인데 불구하고 다섯 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1. 정관의 변경. 정관 추천했습니다. 2번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개발계획 추천했습니다. 3번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계획 추천했습니다. 조합 임원 선임. 임원 추천했습니다.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해산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는 대의원에서 의결하지 못하고 오직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조합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정원아 게임해. 그래서 우리는 요즘 안정환이라는 분은 축구선수입니까? 예능인입니까? 예능인입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다양한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아 게임해. 저 다섯 가지는 어디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총회에서만. 대의원회는 결정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그래서 정관 변경, 환지계획 변경, 개발계획 변경, 임원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해산 합병. 총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 다섯 가지 자주 물어보게 되는데 특별히 임원 변경을 시험에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임원 변경 대신 조합장 변경, 감사 변경, 이사 변경 이 말라도 임원이죠. 한 몇 년 전에 얘를 기출문제 다뤘는데 그 기출문제에서는 감사 해임이란 말을 시험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저는 정하나 게임에 가르쳤는데 본 적 없다 하시더라고요. 시험 문제는 임원 해임이 아니라 감사 해임이 나와가지고 제가 가르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임원회는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중 하나 바꾸는 것도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뭐다? 정하나? 게임에. 그리고 5번 조합은 경비 부담 찾으셨죠. 1번 조합은 그 사업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 무시한다. 면적에 비례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과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지목, 면적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비례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조합은 부과금이나 연체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체납 동의를 놓습니다. 시, 군, 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동의를 놓습니다. 그러면 얘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면 반대하건 미성년자인 관계없이 무조건 조합원 되고 이렇게 강제로 조합원 시켰기 때문에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인정하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를 체납했다고 하면 돈 안 낸 것이거든요. 얘를 강제 징수하게 되면 강제 징수라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 우리 가끔 TV 보다 보면 세금 체납한 분 자택 뒤져가지고 여러 가지 보석류 찾고 현금 찾아가지고 그것 공매 등의 방법 처분하고 세금 대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다? 강제 징수입니다. 이러한 강제 징수는 조합이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강제 징수는 누구에게? 시, 군, 구청장에게 맡겨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뭐? 강제 징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조합원이 경비 체납하게 되면
도시개발조합이 징수할 수 있다.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깻잎 머리 하신 분들이 가끔 삥 뜯고 그리고 삥 뜯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개인에게 삥 뜯는 것은 적법하다, 불법이다. 예전에 참 불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깻잎 머리 하신 분들이나 가능하신 거고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시다 보니 민간에게 삥 뜯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란 말이 있고 광제 징수를 조합은 직접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시군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에 100분의 4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징수를 위탁하게 되면 저 위탁은 민간이 시군구청장에게 위탁하게 되면 4%의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주택공사가 위탁하게 되면 2%를 위탁 수수료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얼마? 4%. 국가주택공사는 2%. 그러면 국가주택공사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보상하게 되었을 때 현장에 사무실 두게 되면 그 운영비 만만치 않거든요. 대신 시군구에는 동사무소가 각각 설치해 있고 그러한 공무원을 통해 강제 징수하게 되면 좀 면이 서지 않습니까? 민간이 강제 징수하게 되는 것보다 공무원 나가지고 징수하는 게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위탁 업무를 맡기게 되면 민간은 4, 국가주택공사는 2% 수수료 부담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실시계획과 관련되어 딱 하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지구단위계획이란 말 찾았습니까?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개발계획에 실시계획을 포함시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40페이지 가십니다. 실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싹 무시해버립니다. 나오면 아주 어렵게 나오고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건너뛰는 쪽으로 잠깐 쉬었다가 240페이지에 수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